젤리님과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젤리님은 요즘 어떤 섹터나 어떤 업종을 좀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뭐 다양한 업종들 보고 있지만요. 지난주에 좀 특징적으로 올라간 섹터 중에 원전 관련주들이 좀 돋보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전이요? 예. 원전은 최근에 엄청 소외되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사실 문 정부 들어서 힘을 낼 수가 없는 환경이긴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한전 기술이 25%, 그리고 한전 KPS가 15% 정도, 그리고 오르비텍도 10%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도 이어서 좀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공부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그럼 어떤 포인트를 좀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지난주에 어쨌든 한전 기술이 상승을 주도를 했는데,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해상 풍력 발전 EPC 계약을 2,300억 규모 정도가 되는 대형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좀그 전까지 원자력 발전 관련된 주식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전력 인프라 주식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시대에 맞춰서 기존 전력 회사들도 이런 풍력 발전 EPC도 할수 있는 회사였구나, 이런 부분이 새롭게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원전과 관련해서 명승부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좀 볼만하다? 그 의견 한번 주실까요? 젤리님의 선택에. 일단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뭔가 지금 사서 앞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것들을 좀 우리 전문가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한전 기술을 기술적 차트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27,000원대에 걸려 있어요. 단기 고점이.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되는데 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높지 않나. 원전 기술,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네. 긍정적으로 보지만 단기적으로 좀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젤리님 어떠세요? 네. 저도 단기적으로는 사실 올랐기 때문에 애초에 제가 이걸 본 이유가 지난주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를 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장기로 보면 원전 관련주도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 이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작년부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런데 친환경 수소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주장이 학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네. 현재 생산하고 있는 수소의 90%를 화석연료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면서 사실 생산은 화석연료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최대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네. 원자력으로 수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처음 명승부사님과 젤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